여성 호르몬제를 폐경 후에 드신 여성이 유방암 발생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 여성 호르몬제 먹고 있는데 그럼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막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불안하실 텐데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콜라보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 달에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유방암 전문의로서 대학에서 유방암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드리다가 이제 지금은 더 연세 유외과라는 병원을 개원을 해서 그 대표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유방암에 대한 것인데,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암 치료 후에 이제 사후케어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좀 뵙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독 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 유방암이 정말로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09년에 유방암이 발생한 환자 수를 보면 한 15,000명 정도, 한 해 동안. 네,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딱 10년 뒤인 2019년에는 거의 두 배가 됐어요. 두 배. 네, 그래서 한 해에만 3만 명 조금 안 되게 2만 9천 명 정도 되는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많이.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방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살게 돼서? 네. 좋아야 되는 거, 슬퍼야 되는 거. 이게 유방암은 일명 선진국 병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보다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방암이 진짜 폭증을 하는 게 맞다면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초경을 빨리 할수록 그리고 폐경이 늦을수록 결혼을 안 하고 임신 출산을 안 할수록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안 할수록 생리를 오래 하고 그 얘기는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방암의 위험성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월경을 길게 하면 네.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사실 쉽다라고 표현한 건 좀 잘못된 거고요. 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미해요.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싱글로 지내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초경 같은 경우도 막 15살, 16살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쵸. 요즘에는 10살, 11살 이럴 때 빨라. 많이 해요. 네, 빨라. 그게 이제 잘 먹어서 2차 성징도 빨리 오니까 그것 때문에 호르몬적으로 생리도 빨리 하게 되고 이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또 폐경을 늦게 하거나 폐경이 되더라도 호르몬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서구화되면 될수록 여성분들의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여성분들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런데다가 네 우리나라는 또 결혼을 잘 안 해요. 요즘에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혼을 해도 출산도 더 안 하고 이러면서 유방암이 확실히 올라가고 젊은 여성의 유방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폐경 후에 호르몬 요법, 호르몬 치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쵸? 그걸 인위적으로 먹어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에스트로겐 노출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유방암에 그런 위험성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여성 호르몬제가 처음 개발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그거를 먹었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 좋다, 막 이래갖고.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를 폐경 후에 드신 여성이 안 드신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발표가 돼갖고. 모르고 먹었던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성 호르몬제 먹고 있는데 그럼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막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불안하실 텐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때 당시에 그런 여성분들은 너무 남용을 했어요. 그리고 폐경 직후에 왜 폐경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럴 때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뭐 이미 폐경된 지 오래된 60대 중후반 막 70대 여성분들도 너도 나도 이거 좋다 그래갖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폐경되시고 나서 10년 이내의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5년 이하로 드셨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아요. 조금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유방암 말고 다른 암들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춰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생존율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약을 복용해야 할지 말지 호르몬제를 그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네,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유방암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매분들 중에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있어서 유방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외신 보도들 좀 있었는데 유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방암의 원인으로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유전적인 원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 엄마가 유방암이었으면 혹시 나도 유방암에 걸리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 하는데 전체 유방암에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크진 않네요. 네. 그리고 정말로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낫네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 가족인 경우에서는 어떤 생활권도 비슷하고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식생활습관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한번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랬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에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브라카, BRCA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평생 사시면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한 6, 70% 정도 돼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전절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고 이제 유방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유방암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일반 여성분들이 예방적으로 유방암을 걱정해서 그걸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유전자 검진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은 미리 이제 검사를 하는데 유방암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브라카 유전자 이런 것들 검진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방암이 아직 안 걸렸는데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타이트하게 검진을 잘 하셔야 되고 예방적으로 유방절제 및 예방적인 난소절제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아까 환경적인 문제,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각종 용기에서 나오는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방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컨트롤해서 최대한 안 걸리게 노력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에요. 이 유방암은 잘 먹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로리의 과영향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덜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방암은 또 수면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는 거요? 네.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아니면은 낮밤이 자주 바뀌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교대하는 간호사분들 아니면은 스튜어디스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서 유방암이 확실히 많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호르몬의 영향을 미치는 예, 맞습니다. 걸까요? 이게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는데 이 수면을 충분히 할 경우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유방암 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유방암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유방 건강 검진을 계속 하면서 네.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 유방이래요.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유방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치밀 유방이라는 건 뭐냐면 유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선 조직, 이제 모유를 만들고 유방 모양을 형성해주고 말 그대로 유방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조직,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서양 여성분들은 대부분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동양의 여성분들은 대부분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 조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적고 유선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밀 유방인 경우에서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지방이 대부분인 여성에 비해서는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미 정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매 유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양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 결론이 날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치밀 유방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치밀 유방이에요. 아, 나는 치밀 유방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평균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아닌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좋네.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밀 유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유방암의 위험을 올리냐? 정말 대략적으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상적으로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원장님 그러면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요인이 될까?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회 지출도 많아지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일하고 돌아와서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맥주 한 캔 탁 하고 또 뭐 와인 한 잔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아, 그래? 네. 뭐 요건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건강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난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돼. 난 이제 고기도 먹으면 안 돼. 이 먹는 거에 내 강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와인 한두 잔 정도 그 정도 드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방암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매일 맥주 한 캔. 그건 맞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원장님께서 딱 짚어주세요. 유방암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식습관 그리고 이로 인한 비만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로 식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좋은 음식, 좋은 음식도 좀 알려드려 볼 테니까 2부에서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